기차에 설레임을 가득 싣고 광주 송정역으로 향했습니다. KTX 기준 서울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약 1시간 53분 정도 걸리며 일반실은 47,100원, 특실은 65,900원입니다. 무궁화호는 23,000원으로 저렴하지만 소요시간은 약 4시간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돈으로 샀습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14km 거리에 위치한 대인시장에 도착해 시장 안쪽에 위치한 국밥거리로 들어갔습니다. 국밥거리라는 단어만 봐도 속이 든든해지고 짜릿해지며 소주 한잔 생각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원래 가려던 곳은 영광식당이었는데 안타깝게 문이 닫혀 있었지만 다행히 바로 옆 나주식당은 영업을 하고 있어서 영광스럽게 식당으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은 양쪽으로 이루어져 있고 테이블석이 만석이어서 반대편 철부덕 방바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허리 아파라. 아침을 거르고 간식을 거르고 1시 30분쯤 도착을 했기에 배고파 배고파 너무너무 술고파를 외치며 국밥 두 그릇과 맥주 소주 한 병씩 주문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 국밥 하나 주문해도 나오는 서비스가 미쳐도 너무 미쳤습니다. 기본 찬으로 깍두기, 배추김치, 양념새우젓, 쌈장, 양파, 고추, 초고추장이 나옵니다. 단지 국밥 두 그릇만을 주문했을 뿐인데 무려 서비스로 피를 맑게 자신있게 부추와 들깨 이불을 덮은 내장과 순대가 왕돈가스 접시에 수북하게 쌓여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양을 보면 3-4인 소주 안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일 정도로 상당히 푸짐하며 이 정도면 서울에서 적어도 15,000원 이상은 받을 것 같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징그러워 미치겠지만 그 속담의 큰 뜻을 이제서야 광주에서 깊게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부추를 살포시 걷어내면 순대 오소리감도 염통 등이 둘이 먹기엔 과할 정도로 양이 넉넉합니다. 집 근처였으면 포장해서 집에서 사골육수에 끓여서 순대국 만들어서 소주 마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집까지 315km 거리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국밥 골목으로 들어와서 식당 근처로 오면 꼬릿한 냄새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데 이 내장을 먹어보면 잡내는 전혀 없고 내장 특유의 풍미와 고소함을 가득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관의 멋스러움까지 더해지니 더욱더 술맛 나는 무서운 곳입니다. 이렇게 푸짐하게 내장을 내어주시곤 대략 20-3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국밥이 나오는데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소주 적시기 좋았습니다. 마치 코스 음식으로 술을 마시는 느낌이 들어서 더욱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서비스가 과해서 메인 국밥은 좀 약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순대는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맛있는 당면 순대였으며 전라도에 왔으니 초장에 찍어서 맛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순대는 소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우개를 찍어도 맛있는 초장과의 어울림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내장 위엔 들깨가루가 꽤나 많이 뿌려져 나오는데 이 때문에도 남아있던 미세한 잡내까지 잡아주는 느낌이며 구수한 맛까지 더해줍니다.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 쫀득쫀득한 내장에 소주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고 무엇보다 여기 양파가 어찌나 달큰하고 아삭한지 맛이 너무 좋아서 양파에 내장 올려서 먹으면 느끼함도 깔끔하게 잡아주면서 질림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입안에서 양파의 채즙과 내장이 어우러지는 맛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드디어 메인인 국밥이 나왔는데 뚝배기가 아니라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가격에 이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종이컵에 내어줘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물은 탁하지 않고 저의 눈망울 마냥 꽤나 맑았으며 육향과 진한 감칠맛이 상당히 좋아서 제 입에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부추 아래 양념이 한 스푼 올려져 있지만 기본 국물 자체의 맛이 너무 좋아서 저는 양념장은 걷어내고 본연의 맛으로 즐겼습니다. 서비스는 서비스 고 본품은 본품인지라 이건 뭐 뒷마당에서 내장을 키우시는 건지 그릇 가득가득 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밥은 큰 그릇에 담겨 나와 나눠 먹으면 되며 너무나 잘 지은 밥이라 이미 서비스 내장에 소주와 맥주를 마셨기에 배는 불렀지만 밥을 안 말 수 없었습니다. 깍두기와 김치의 맛도 좋아서 올려서 먹으면 입안 가득 더욱더 개운하고 깔끔함이 더해진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광주 첨단지구에 위치한 제주도 그릴 고깃집으로 네이버 평점 4.51로 점수가 꽤나 높았으며 저도 지인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1차로 나새끼 내장에 돼지 내장 넣었으니 2차로 나새끼 내장에 돼지고기 넣으려고 방문한 돼지새끼 접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바닥에 기름때 없었고 테이블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환풍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쾌적하게 고기 한 점 소주 한 잔 맛깔나게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기본차는 화려하지는 않으나 고기와 궁합을 잘 이루는 것들로 임팩트 있게 나왔으며 타 지역을 방문하면 그 지역 소주를 마시라고 우린 국민학교 도덕 시간에 배웠기에 처음처럼 참이슬은 잠시 잊고 광주에 왔으니 보혜 입세주로 달리고 해보겠습니다. 지리산 기슭에 작은 집 한 칸 마련해 사랑하는 와이프와 알콩달콩 사는 게 꿈이었던 이 흑돼지는 결국 이렇게 저의 안주가 되어버려 너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대신
아, 나도 힘든 것 같다. 우리가 평소에 쉽게 접했던 목살, 삼겹살을 비롯해 솔지살, 티본살, 갈비 득간살의 구성으로 나왔으며 반딱반딱 윤이 나고 선홍빛색을 띠며 상당한 신선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꽈리고추, 표고버섯이 함께 했습니다. 이곳의 모든 고기는 0도 미만의 빙온 영역대에서 세포등결 없이 14일 21일간 신선도를 유지한 채 숙성시키는 빙장 숙성 과정을 거친다고 이 내용은 꼭 넣어달라고 광고주분께서 요청을 해주셨는데 사실 빙장 숙성이든 빙신 숙성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맛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 올리자면 목살, 삼겹살, 득간살 이런 두툼한 부위는 충분히 맛은 좋았으나 빙장 숙성의 맛을 느끼지 못했지만 솔지살, 티본살, 생갈비 이렇게 대체적으로 얇게 정형하고 지방이 많은 부위에서는 사장님의 설명이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 지방 부위를 씹을수록 아주 진하게 농축된 치즈향이 섞인 고소함이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아 이거 맛있어. 고기 맛이 상향 평준화된 지금 고깃집에서 이 수세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백탄을 사용해 고기 구석구석에 근사한 불향을 입혀주었고 마치 트레이닝복을 입었던 고기에 멋스러운 정장을 입혀준 듯한 맛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불판 위에 멜젓이 올라가고 잠시 후 이 멜젓은 엄청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진하게 끓여냈고 게다가 차돌까지 들어가 묵직함을 더해준 된장찌개가 제공이 되는데 이것만 있어도 소주 한 병은 순삭입니다. 그리고 아주 살짝 양념을 한 양배추와 파채가 수북하게 나오고 그 위엔 노른자가 영롱하게 올라가 있어 친구에게 노른자 툭 터뜨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야야야 너 뭐하는 거야? 왜 양배추로 덮어 이 새끼야? 아 짜증나. 괜찮아 괜찮아. 죄송하지만 다시 노른자 부탁드렸습니다. 몇 년 전 수의역 마시대감에서 끝까지 막창 하나를 못 뒤집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카톡 하나 보내봐야겠어. 제주도 그릴에서 직접 제작한 불판 위에 드디어 생갈비를 올려 본격적으로 고기를 굽기 시작합니다. 여기 직원분께서 고기를 다 구워주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먹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릇노릇 구워진 갈비의 맛을 보면 역시 멋진 숱이 안겨준 은은한 불향이 참으로 매력적이며 적당한 야들야들함은 있지만 마치 오겹살같이 특유의 쫀득거림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씹을수록 살코기와 지방 부분이 섞이면서 아주 진한 버터를 바른 듯한 강한 육즙의 고소함과 촉촉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 원육 자체가 좋아서 그런지 고기 본연의 맛이 아주 진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처음엔 소금에만 콕 찍어 갈비 맛에 집중을 하고 뒤로는 파채, 갈치속젓, 고추냉이 등 취향에 맞게 곁들여 먹으면 맛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맛에 변화를 주어서 질림없이 계속해서 재미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처음 보는 돼지 티본살을 올려서 역시나 잘 구워주십니다.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먹어보면 진한 육향이 꽤나 인상적이고 거기에 중간중간 힘줄이 있는 부위라고 하시던데 확실히 그 힘줄 덕분에 쫀득쫀득한 재미난 식감을 내주었습니다. 맛을 더욱더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육장에 찍어 먹어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사이 잘 끓고 있는 멜젓에 고추와 갈치속젓을 더해준 후 소주 적당량 부어서 다시 좀 더 끓여서 고기를 쿡 찍어서 맛을 보면 기존 멜젓에 폭발적인 갈치속젓의 감칠맛이 더해져 입안 가득 더욱더 진한 여운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고깃집에서 이 두 가지가 나오면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늑간살은 돼지 갈비살만을 발굴한 부위라고 하는데 역시나 돼지고기 특유의 고소함이 좋았고 거기에 아삭아삭한 식감까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익어서 더 달달해진 파인애플 올려서 먹으면 단맛이 고기 맛을 가려서 전 따로따로 먹는 게 더 좋았습니다. 이어서 솔지살을 올려 굽는데 비계 부분이 가장 많아서 다소 느끼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숙성 특유의 진한 풍미가 가장 잘 느껴져서 치즈와 버터 어느 중간쯤의 풍미가 가장 가득했던 부위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엔 목살의 순서로 그 두께의 위용이 정말 상당했습니다. 그냥 딱 봐도 원육 자체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 보였고 목살이지만 촘촘한 마블링 덕분에 굽기 전에도 퍽퍽함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굽는 사람에 따라 맛이 확연히 달라지는데 오랜만에 굽달 선생님을 만나서 편안하고 더욱더 맛있는 고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목살은 소금만 살짝 찍어서 입안에 넣으면 쿡쿡 묵직하게 씹히는 식감도 좋고 무엇보다 육즙이 가득가득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담백함 속에 고소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입안 가득 풍성하게 쌈으로 즐겨도 좋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의 배신이 없었던 삼겹살입니다. 역시나 두툼했고 팔딱팔딱 뛰어오를 것 같은 신선함이 느껴졌습니다. 목살의 고소함은 담백함을 품고 있었다면 이 삼겹살은 그야말로 아주 농밀한 지방의 맛이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쿡쿡 씹으면 입안 가득 흥건해지는 육즙의 향연 역시나 삼겹살은 옳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은 아니지만 저에서 대가 끊어질 생각을 하니 목이 메여서 뼈에 붙은 살이 맛있지만 친구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마무리로 구독 아니 오징어를 넣은 대기업의 맛 라면을 주문해서 칼칼하고 개운하게 고기의 기름짐을 깔끔하게 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찌운 살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라면에서 끝낼 수 없기에 진짜 마무리로 대게장 볶음밥 하나 주문했습니다. 고슬고슬하게 잘 볶아냈고 대게장의 진한 풍미가 배가 터질 것 같음에도 계속해서 숟가락질을 불렀고 달걀이 들어가 좀 더 부드럽고 고소함을 더했습니다. 본점은 서울 은평구에 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세 번째는 광주 송정동에 위치한 서울 곱창입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압도적
곱창의 비주얼을 사진으로 보고 여긴 꼭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꽤나 가까운데 걸어서는 약 12분, 자전거로는 약 4분 정도 걸립니다. 네이버 기준 영업시간을 보면 오전 10시 30분 오픈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1차로 들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고로 타 지역엔 도착하자마자 소주 마셔야 비로소 여행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금 잎새주로 달려주고 기본으로 양파, 고추마늘 그리고 안주하기 괜찮은 국물도 한 그릇 내어주십니다. 안주로 곱창구이와 안봉순대를 주문했고 조금 기다리니 먼저 순대를 내어주십니다. 여기 사장님을 비롯한 일하시는 분들께서 친절도가 거의 뭐 경광필 백화점 이깁니다. 처음 들어와서 다 먹고 나가는 동안 너무나도 감사히 편안하게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대는 막창에 소를 채운 스타일로 막창에서 약간의 꼬릿한 냄새가 있는데 이는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다르겠지만 저에겐 내장 특유의 기분 좋은 풍미로 느껴졌습니다. 저에겐 이 매력적인 맛이 누군가에겐 반대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입맛인 것 같습니다. 여튼 막창은 씹을수록 특유의 풍미와 고소함을 전달해 주었고 순대소는 선지와 넉넉한 채소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기에 뻑뻑하고 진득한 피순대 맛보다는 좀 더 가볍고 개운한 채소순대의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선지로만 가득 채운 녹진하고 뻑뻑한 순대를 더 좋아합니다. 순대마다 약간의 선호도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순대에 소주 마시는 거 환장하게 사랑합니다. 시장이나 분식집에서 파는 당면 순대를 비롯해 이 세상 모든 순대를 좋아합니다. 이어서 너무나 기대를 했고 압도적 비주얼을 자랑하는 곱창구이 한 접시가 나왔습니다. 큰 접시는 아니지만 접시에 빈틈없이 꽉 들어차게 곱창을 얹어내오는데 이 모습만 봐도 그냥 소주 막 들어갑니다. 여긴 안주도 그렇고 분위기까지 소주를 안 마실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곱창은 꽤나 큼직하게 썰어서 그런지 서울에서는 이런 곱창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곱창은 석쇠에 구워 매력적인 불향을 전체적으로 입혀주었고 양념은 마치 양념 돼지갈비의 단짠 양념과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곱창을 안 드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호불호 없이 소주 안주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적당한 불향과 너무 달지 않은 단짠 양념 그리고 곱창 특유의 고소함과 쫄깃한 식감으로 아주 대단한 맛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소주 안주로는 충분한 값어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네 번째는 광주 문흥동에 위치한 도화정입니다. 색다른 해장국에 목마름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키조개 탕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전날에 잎새주를 아주 시원하게 마셨더니 해장이 너무나도 시급했고 빨리 해장하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게 술을 마신 다음날 컨디션에 따라 다른데 빨간 국물, 하얀 국물, 파란 휴지 줄까? 아니면 햄버거나 짜장면 이 정도로 나눠지는데 이날은 뜨끈한 하얀 국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일단 실내로 들어가 키조개 탕 두 개를 주문했습니다. 여기 반찬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하나하나 맛도 좋았습니다. 뚝배기가 나와서 보면 그냥 하얀색 국물에 참기름이 동동 떠 있으며 상당히 뜨거워 보입니다. 처음 국물의 맛을 보면 고소함을 품은 약간의 밍밍함이 느껴지는데 먹을수록 진한 감칠맛이 계속 당기게 해주면서 무가 들어가 시원함이 좋아서 속을 제대로 풀어줍니다. 마치 국물 자작한 무나물과 소고기 묵국의 경계선의 맛으로 느껴졌으며 아주 대단히 맛있는 건 아닌데 이게 또 점차점차 계속해서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키조개 자체의 맛은 그냥 씹는 맛만 났으며 아마도 키조개는 자신의 맛을 국물에 모두 내어주고 껍질만 남긴 것 같습니다. 우린 이런 키조개의 희생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국물이 무지하게 뜨거워서 역시나 입천장은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잘 익은 전라도 김치 한쪽 올려서 먹으면 더욱더 조화로운 맛으로 변하고 개운하고 깔끔했습니다. 해장 정말 잘했습니다. 먹을 땐 한 번이면 좋았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즘도 가끔 술 마신 다음날 이 맛이 그리워집니다. 죽으로 해장하시는 분들께는 잘 맞을 것 같고 속을 긁는 빨간 해장이 취향이시라면 잘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